안녕하세요. 김미경입니다. 잘 지내시죠? 여러분, 저 김미경이에요. 저 잘 아시나요? 에휴, 여러분 너무 보고 싶었어요. 멀리 해외에서 열심히 아이를 기르시고 또 열심히 일하시면서 살아가시고 있잖아요. 사실 제가 여러분 되게 자주 뵈러 가고 싶었었어요. 강의한 지가 26년인데 정말 예의가 아니네요. 그죠? 진작에 뵈러 갔어야 되는데, 근데 이번에 제가 정말 여러분 뵈러 갑니다. 그래서 5월 말부터 시작해서 6월 달까지 제가 여러분들을 다 뵈러 다닐 거거든요. 제가 나이가 들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각자 부모로서 어디에 있건 자신의 인생을 끌어간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가. 근데 더군다나 해외에서 그런 언어 문제도 있죠. 그 다음에 또 뭐 거기서 머무는 비자 문제도 있죠. 아이들 문제, 경제적인 거, 얼마나 힘든 일을 여러분 고비고비 많이 헤쳐나가셨겠어요. 그때마다 제가 이렇게 TV에서 강의하고 유튜브에서 강의를 하면 그렇게 글을 많이 올려주시는 거예요. 여기 뭐 시드니예요, 여기 토론토예요, 여기 LA예요,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꼭 와달라고 이런 말씀을 하실 때 가야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글이 그렇게 꽂혔을 수가 있을까요? 참 신기하죠? 아, 여기서 벌써 20년째 살고 있는데 늘 힘들 때마다 선생님 강의를 들었다고 하는 얘기를 듣는데 그날따라 가슴이 찡하면서 마음에 결심이 딱 서더라고요. 가야겠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또 성격이 불도저 같습니까? 쫙 추진했죠. 그래서 사실 약 두 달 동안 준비했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강의를 가고요. 또 현지에 계시는 많은 분들이 고생하시면서 장소도 섭외하고 이 행사를 기획합니다. 그럼 많이 참석해 주실 거죠? 저 보러 많이 오십시오. 그날 여러분 뵙고 살아가는 이야기, 우리 살아가는 기쁨, 슬픔, 고난을 극복하는 거, 우리 서로가 만나서 서로에게 용기와 격려를 줄 수 있는 그런 멋있는 자리, 감동의 자리 꼭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꼭 많이 와주시고요. 저 여러분 그날 뵙겠습니다.